남당리를 갈 예정인데 또 이렇게 또 전주 MBC 방송에서 이렇게 새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효정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 이제 전주권 여행 마지막 날. 오늘 이제 복귀하는 날인데 파심순두부 먹고 가자. 그래.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서해 쪽이야. 근데 반대 방향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고 가자. 자, 화심순두부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딱 좋다, 위치. 오케이. 자, 화심순두부 하늘 넓은 화심 는 이쪽. 아, 두부가 맛있었네. 직접 하시는 거지. 되게 투박하긴 한데. 그거는 약간 고기 국물 맛이 난다. 고기가도. 네, 네, 잘 먹었어요. 네. 아, 콩도넛 여기. 네. 콩도넛은 맛있어. 꼭 여기 오면 하나 이거는 꼭 먹어야 돼. 필수 선택. 콩도넛 필수 선택. 여기도 새우 같은 거 많이 팔아, 이쪽도. 뭐? 사천도. 뭘 판다고? 새우. 새우? 양식장 있다. 저기 양식장이야. 아. 여기서 먹고 그냥 가도 되겠다. 남당하지 가지 말고. 식당도 겸해서 하지. 안 할 것 같은데, 분위기서? 뭐라고 써있다. 너무 멋진데? 공원댐 휴게공원. 여기 길 좋다. 너무 이쁘다. 길 이쁜데? 우연하게 지나가는 길이네. 미리 검색은 안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이쁜 길을 지나가네. 내 말투가 이렇게 현이치 서해에 오면 느껴지는 길.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지? 보면은 동해만의 길, 남해, 뭐 서해 다 특징이 있어 길이. 그렇지. 보령시 대형 해상공간 좋겠네 진짜. 대만들은 어때? 복잡하지 않게끔. 시내가 크다. 여기를 불마당이라서. 예전에 여기서 먹었지? 맞아. 재밌어. 와, 바다다. 서해 바다. 야, 이쪽 보는 데는 자긴 저쪽 보는. 이제 혼성군. 남당리. 저기 올라가야 되나? 이따가? 여기 왜 올라가? 아, 아파트 있지? 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서 있어가지고 봐봐. 그치? 그런가? 확실히 주말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 어제 엄청 많았을 거야. 그러겠지. 시즌이라 지금.
맞다. 딱 이거 좋다고 세워봐라. 오, 오 크다. 오, 어, 크다. 여기서 먹어야 되나? 응. 봐. 여객 터미널이야. 남당 여객 터미널이 앞에. 어. 오, 저거 봐. 야, 많네, 뭐, 여기. 응? 사람 많긴 많았겠다. 아, 그쪽으로 가. 3층까지, 2층까지. 다 있지? 저쪽보다는 그래도 여기 이쪽이 낫지? 그러겠지. 응. 밖에 전망 보면서 바다 보면서 온 거야. 저 안쪽에 들어가. 아, 안쪽에서 새우. 새우, 새우. 새우 먹으려고. 여기서 잡소. 어, 크네. 네, 여기다 대고 여기서. 그럴까요? 들어가시면 돼. 그럴까요? 예. 네. 인생이 제일 좋으셔가지고. 예. 네, 네. 인생이 제일 좋으시네. 여기서. 우리 촬영해도 돼요? 짧으자. 이렇게 바이크 타면서 어. 여기를 아. 다니고 우리 바이크를 많이 오시는데 부여 천안 이렇게 해서 단체로 막 엄청 와요. 이렇게 아, 어, 새우 좋네요. 1kg 하고 심어야 돼요. 네네. 맛있지? 아직 안 먹어봤어. 먹어봐야죠. 맛있게 보였는데. 이거도 맛있어, 이거. 맛있어. 되게 신세한 거를 삶아놓으신 거 아니야? 그치? 깎아줄게. 새우 나와. 자, 조이를 깎아놓은 게 새우가 나오네. 깎아서 좋다, 야. 먹어. 자, 또 먹을래?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 와, 소라가 있어. 초코 시작까지 묻혀서. 와, 진짜. 먹어, 먹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찍어야지, 이걸 찍어야지, 이거. 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새우네. 집에까지 쭉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 이런 게. 팔당호. 팔당호에 도착했어요. 어, 여행 잘했네. 2박 3일 그러니까 전주를 기점으로 어, 주변에 다녔는데 날씨는 너무 좋았고 항상 출발할 때는 설레임인데 또 마지막 복귀할 때는 또 아쉬움이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 좋았어 여행 다음에는 어디 갈까?